저 써있네. 우리네 인생 소풍처럼 순간순간 스쳐갑니다. 찰나찰나 지나갑니다. 그렇지. 오늘은 다시 오지 않아요. 오늘이 마지막 인양. 즐겁게 사세요. 이런 남자인지 모르고 나는 반깡패로 왔다니까, 처음에. 내일 즐기려 하지 말고 오늘 지금 여기에서 누리기를. 청춘도 잠깐이요. 나고 죽음도 잠깐입니다. 오늘을 만끽하세요. 소천태영. 내가 LED 등을 선물할게요. 이거는 저거 안전모를 가지고 화분을 이렇게 만드는 거 봐. 이야, 마가렛. 세상에 이렇게. 그다음에 이거는 여자 구두 같은데? 네, 맞아요. 다육이 애들. 이거 전에 사귀던 여자 구두 아니에요? 아니에요. 누가 버린 거고. 이거 한번 봐줄래요? 오늘 심은 건데요, 이거? 오늘? 차지기. 차지기는 차조기? 작년에 자수엽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네네. 차지기는 작년에 여기 있던 게 씨가 떨어져서 요 밑에 난 거를 뽑아다 놓은 거예요. 그 군화에다가 심어놓은 거예요. 여기다. 아까 여기 뭐 있다든지 구멍이 빵빵빵 나 있네. 여기에 이제 음악 나오는 거죠. 아, 음악 스피커. 그다음에 저거는 깔때기를 가지고 또 스피커. 네, 맞아요. 저렇게. 가자니아라는 아이예요. 금잔화. 페트니아, 가자니아, 블루데이지. 이거 진짜 전문가들도 이런 생각을 못 하는데. 수레국화, 블루데이지, 금잔화, 메발톱, 수선화. 페인트통에는 붓까지 그냥 아예 부착을 해놨네요. 얘가 작지만 봉선화예요. 물 밑에선 봉선화. 저도 단쪽에 있는 걸로 어디? 옮겨놨어요. 이거 손톱 아, 문드리는 거. 그러네, 봉선화. 그리고 제 오른쪽에 있는 애는 코끼리 마늘인가? 얘 마늘이에요. 그다음에 난 화분에다가 또 이렇게 금낭화를 심어놓고. 이거 모양이 다 달라요. 이 돌멩이 애들이 네. 네. 인삼밭이었는데 여기 두더지 애들이 막 굴을 퍼놔가지고 올해는 인삼도 심으셨나요? 네, 인삼밭인데 올해는 생강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거를 다 어떻게 이렇게 아신 거예요? 아니면 평소에 줄기상추. 관심이 많으셔서 그런 건가? 줄기상추. 아, 저런 상추가 다 있구나. 이런 상추가 있네. 줄기상추. 그 옆에는 샐러리, 당귀, 네. 겨자채. 네. 그다음에 이제 일로 오셔야 돼요. 여기는 제 수납장이에요. 밥통이 아니고? 예, 네, 수납장이에요. 수납. 수납장. 잡스러운 것들. 이렇게 기록을 남기면 좋죠. 이 의자도 다 만든 거예요. 어머, 요건 뭐야, 요거? 세상에! 어머! 이거 뭐야? 도토리 아니에요? 상수리. 근데 물에 이렇게 담궈놓으면은, 이게 무슨 그릇인데, 이렇게 갈고리처럼 이렇게 돼 있지? 아, 그릇은 주순 건데 네. 이거 밭에 들어와서 싹을 틔웠더라고요. 저 부엽도 속에. 어머, 개를 이렇게 살리는 거, 이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태영 씨. 뭐라고 써 있는 거지? Perfume, 천사 Princess, 요정, Fairy, 천사 Tinkerbell, 요정, Angel, 천사 Sprite. 요정. 그다음에 이거 도마인가요? 이것도 산에 넘어진 나무를 잘라서 만든 거예요, 그냥. 뭐라고 써 있는 건가요? 장부 결심 10년성. 예. 장부 결심 10년성. 뭔 뜻인지 모르죠, 나는. 사나이가 뜻을 결심하면 10년 안에는 이뤄야 된다. 이야. 정말 멋있다. 누구 팬이라고 그랬죠? 저 최향님. 예. 저 송가인님, 최향님. 채양님과 송가인님의 팬이랍니다. 예. 태용 씨한테 관심 있는 여자분들은 연락 주세요. 그 다음에 저 그림도 그려놓은 거 봐. 그림. 그 다음에 또 어디 구경할 때. 일필휘지. 선 한번 찍어서 한 번도 끊기지 않게 그림 그리기. 그냥 심심풀이로 한 거예요, 그건. 좋아하는 가수 그린 것 같은데. 4월 19일 날 그렸네. 그 다음에 기차. 이게 서울에서 목포행 기차죠? 예. 여기 보면 서울. 내가 공룡을 갖다 줄래다가, 아우, 이 옷, 이 목포. 거울도 다 주워온 것들이에요. 좋아도 마찬가지고. 난 이런 거 좋아요. 이게 재활용하는 거. 다 이제 갖다 줄게요. 태용 씨한테, 집에. 저 돌탑도 안 무너져요, 저것도. 이야, 빼놓을 수 없이. 저 돌탑들도 안 무너집니다.
저 기와에다가 저렇게 맞아요. 하고 저 명경수라고 써 있죠? 명경수. 네. 거울처럼 맑고 찬물이에요. 찬물. 차 명자. 명경수. 찬물. 거울처럼 맑은 찬물. 약물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우물은 명경수. 아. 짱구스 가든. 저 돌은 안 무너진다 이거죠? 안 무너집니다. 앞불사 뭐라고 써 있는지 저거 한번 봐야지. 앞불사 솔방울 구르는 소리. 그 다음에 저 위에도 뭐라고 what, how, 무엇이 아니라 어떻게. 그 다음에 우 하루. 우 하루가 무슨 뜻입니까? 꽃비 내리는 정자예요 여기는. 이제 구경 웬만큼 한 건가요? 이거 못 본 거. 이건 여자 구두인데요? 또 전에 사귀던 여자 구두죠? 다 주신 거예요. 이거 우리 아니에요. 장거스 가든. 이거 또 이렇게. 쟤는 뭔가요? 우리 동물원 가족이에요. 얘도 새. 여기 호박시물자리예요. 호박시물자리까지 이렇게 마련하는 정말. 호박시물자리. 이런 것도 다 이렇게 재활용해서. 여기 지금 씨앗 종자들 다 부어놓은 거거든요. 야. 씨앗. 저것도 다 PT병으로 한 거고요. 저기 가면 많이 버리는데 그거 갖다 하지. PT병으로 한 거예요. 엄청 버리던데. 지금이 좋을 때다. 굉장히 철학적인 말을 생각이 많으신 것 같아. 이제 다 한 거죠. 네. 다음에 스트로브 잣나무를 이렇게 밭에다가. 감자 심은 게 아니고요. 네. 감자 싹을 나온 거를 빼서 다시 심은 거예요. 그래서 물을 계속 줘야 돼요. 왜냐면 뿌리 활착할 때까지. 이렇게 싹이 나온 거를 네. 이렇게 떼내서 다시 심은 것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감자 다섯 개만 심으면 나머지 거는 계속 빼서 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그 다음에 이거는 이건 박하예요. 박하하고 뎁사리도 이렇게 심어 놓으셨고 미나리도 심어 놓으셨고 겨울난 아이들이고 그 다음에 얘가 이 집에 집 지켜주는 짱구.